김벌레님은 아직까지 나무위키도 없을 정도로 알려진 정보가 전혀 없어 본명은 알 수 없고, 활동명인 김벌레는 본명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어렸을 때부터 주변 친구들이 벌레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기왕이면 짧은 벌레보단 김벌레가 좋을 것 같아 김벌레로 정했다고 해요. 첫 영상을 찍을 때 몸무게가 87kg으로 고도 비만인 상태였던 김벌레님은 그냥 다이어트를 하면 실행에 옮기기가 힘들고 쉽게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영상을 찍으며 다이어트 동기부여를 얻고 저도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저도 도전해볼게요 라는 댓글이 달리면 같이 운동하는 느낌이 들어 좋다고 밝히며 간접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를 알렸어요. 사실 저도 김벌레님 영상을 보면서 다이어트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생각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네요. 김벌레님이 급속도로 인지도가 쌓인 원인은 바로 턱걸이 변화 과정 영상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영상은 고도비만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몸으로 시작하여 하루하루를 촬영하여 몸이 조금 더 좋아지고 턱걸이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보여주었고, 사람들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운동하는 모습에 반해 이 영상을 많이 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매일매일 꾸준히 턱걸이를 하며 운동하여 살을 빼고 턱걸이 개수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평소에 짜파게티에 삶은 계란을 3개 넣어 먹거나 쫀득이를 마가린에 튀겨 그 위에 라면 스프와 설탕을 뿌려 먹는 모습을 보게 된 시청자들은 김벌레님을 보고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지나 했네, 살이 더 안 찌는 게 신기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특제 가루를 뿌린 마가린 쫀득이는 저도 보면서 진짜 먹고 싶긴 했어요. 김벌레님이 첫 영상을 비롯하여 김벌레님의 영상들 속에선 김벌레님이 오로지 바나나만 먹는 바나나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사람들은 바나나가 달기도 하고 저렇게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가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바나나는 완벽한 피트니스용 연료로 바나나가 운동하기 전후에 이상적인 칼로리 공급원이 되어주고 식욕을 줄여주며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렇게 바나나를 맛나게 먹는 모습에 팬들은 김벌레의 집에 바나나를 보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양인 14.3kg을 보내기도 했다고 해요. 김벌레님은 턱걸이 이외에도 킥복싱 체육관을 등록할 정도로 다른 운동들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턱걸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매일매일 다리찢기 영상을 찍고 있어요. 사람들은 1992시간 다리찢기 변화 과정 영상을 보고 김벌레님이 조금씩 유연성이 늘어나는 것이 보여서 자신도 시작해보겠다는 댓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도 시작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요. 생각만 해봤어요. 매일매일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을 찍는 김벌레님은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매번 자신의 가슴과 배를 자신의 손바닥으로 치고 나서 자신의 허리를 왼쪽, 오른쪽 꺾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시청자들은 웃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라고 자주 물어보는데, 김벌레님은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슴과 배를 때리고 허리를 꺾으면 지방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해명하였어요. 김벌레님은 운동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희주, 상미, 지혜, 미주 등 많은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그 운동을 마치고 나는데, 그 여자분들이 실존 인물인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요. 매번 출연할 때마다 쓰는 탈이자 김벌레님의 마스코트인 오리탈은 해외 직배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아 해외에서 제작된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 모 쇼핑몰에 들어가면 작고 노란 오리라는 항목으로 38,000원이라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요. 김벌레님의 유튜브 첫 영상부터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음악은 담보단의 바이크 쉐어링 투 파라다이스라는 음악인데, 이 음악은 저작권이 없는 음악으로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요. 원래 김벌레님은 어떠한 연락처도 공개하지 않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최근에 소통할 수 있는 이메일과 인스타그램을 오픈하였어요. 때문에 김벌레님에게 관심 많은 광고주들이 연락하여 좋은 제안을 주었고, 심지어 홈쇼핑까지 연락이 왔었다고 해요. 하지만 자신은 아직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광고를 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전달하기 힘들 것 같아서 모두 다 거절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연락을 해서 이렇게 영상 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인터뷰는 부담스럽다고 하여 민트초코와 하와이안 피자가 좋은지만 물어보았어요. 김벌레님의 인스타그램은 첫 게시글이 일주일 전일 정도로 오픈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약 3,000명이 팔로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 와중에 2명이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작곡가 돈 스파이크와 돈가스 스윙스예요.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월세집에서 살고 있는 김벌레님은 현재 집에서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고양이에게 이름을 붙여주지 않은 것이 굉장히 특이하고, 자신은 비록 월세를 내고 살고 있지만 고양이에겐 돈을 아낌없이 써서 고양이가 집에서 돌아다니며 놀만한 고양이 놀이공원을 설치하였는데, 이 가격은 도합하여 120만원 정도 된다고 해요. 김벌레님은 웬만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고 1년 내내 집에 있는 아싸 중에 아싸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 인지도가 올라가다 보니 신기하게도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김벌레님을 알아봐서 굉장히 감사하고 당황스러웠다고 해요. 그래서 김벌레님은 구독자와 많이 신호를 만들게 되었는데, 길거리에서 김벌레님을 보면 그냥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 가까이 다가와 조그마한 목소리로 어이야
를 해주시면 인사로 받아드리겠다고 해요. 대표적인 호불호 음식인 민트초코와 파인애플 피자를 좋아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김벌레님은 목이 정말 마른 상황에서 집에 물은 없고 냉장고에 민트초코가 있다면 5숟갈 정도는 먹을 수 있을 정도다 라고 밝혔어요. 또한 파인애플 피자 같은 경우엔 파인애플 피자에 들어가는 파인애플의 2배에 해당하는 양의 파인애플을 덧뿌리고 그 위에 핫소스를 뿌려 먹는다면 맛이 꽤나 괜찮다 라고 소신발언하기도 하였어요. 이 영상은 영상 주인공분과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일부분은 인터넷에 기반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만든 것이라 사실과 조금은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잘못된 내용이나 TMI 내용에 대하여 추가하실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오늘도 포비아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